나이스. 나이스. 무리해라. 그렇지. 개구. 잘 가고. 오늘 승리를 아직 못했다고? 이번 판 승리하면 2만 돈에 플러스 킬당 5천 돈에. 아 진지 씨.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 도전. 해물님은 저격 신경 1도 안 쓰는 듯. 이 점수대에서 저격하면 저격 신경 쓰랴. 이 미니맵 내거 방풀하면 방풀하랴. 게임하랴. 원래 게임하던 것보다 더 못해. 어? 원래 게임하던 것보다 더 못한다고. 원래 페이스가 유지가 안 되고 멀티태스킹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은 우리가 구간이기 때문에 어? 손발이 꼬인다고. 오히려 이득이야. 오히려 쉽게 이길 수 있고 거기다 저격 느낌 나서 맵이라도 가린다? 그러면 승률은 18. 어? 거의 18에 가깝지. 이 티어에서는 만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그것도 맞아.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워낙 이제 유저들이 많이 분포한 많이 살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그만큼 저격이 어렵긴 하다. 해물님 인기 떨어져서 보는 사람만 보고 이제 저격이 없음. 아이씨 인정하기 싫다.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저 저격러 많아요. 예? 지금 이 사람들 다 이제 숨기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빠! 예? 잘 숨기고 계시구만. 그랩이 맞지 않는 이상은 좀 딜교하기 힘들겠는데? 트리스타나 나한테 일을 막 붙이고 거기다 저 친구는 유지력이 좋아가지고 좋아. 자르반 옵니다. 나 힐이 있긴 해. 가비. 양측에 공방이 대단합니다. 자, 뽀삐 왔네요. 나이스. 나이스. 무리해라. 그렇지. 개구. 잘 가고. 아, 평타 한 방만. 평탄 두 방만 때리고 큐 맞추고 알 맞추면은 잡을 수 있는데 까비. 바텀 듀오 두 명 다 잡아냈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라 볼 수 있죠. 개구십니다. 트래시님 마구마구 찍어주고 트래시 얼굴 양상추 닮았을 때부터 내 몸에 좋은 플레이를 해줄 줄 알고 있었지. 느꼈다고. 야 일시불 이런 세상에. 햄스터진 막 눈 커졌을 것 같은데? 이거 봐. 어? 눈 커진 거 봐. 놀랐지. 어? 평상시에 단검 두 개 주세요. 어? 롱서도 두 개 주세요. 이 정도만 사가던 케이틀린이 갑자기 일시불로 스태틱 단검을 샀으니 말이야. 자, 일단 더블킬과 CS 잘 먹으면서 아 까비 데리고 올 수 있나? 나이스. 우와 척이면 척이구나. 설마 랜턴 안 써주시진 않겠지? 어? 이 친구 쓰레쉬 매니아가 틀림없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매니아에서 장인으로 승급할 수도 있는 친구야. 따끔따끔할 것이다 애송이 녀석. 오케이 그 너희 정글러가 어? 바텀을 신경 써주지 않는구나. 제발! 유품으로 남기고 가고 싶었는데 궁극기를 잡았다. 개고 나이스. 다행입니다. 제압골 준 거는 조금 아쉽지만 다행히 잡아냈어요. 개고십니다 우리 쓰레시님. 너무 잘하셨고요. 돌풍트리로 갈거면 진짜 제발 오케이 돌풍트리로 갈거면
진짜 2호로 좋아 그 가라 빠세 개그 이 녀석 두 번 당할까 보냐 애송이 녀석. 아 우리 소라카님 덧없이 가셨네. 명복을 빕니다. 자 여기 막아놓고 이거 쌈싸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풀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유리할 때만 갈 수 있는 그런 각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용가리 우리가 먹읍시다. 우리가 하나 먹혔구나. 오겠지? 제발! 빠생! 아! 아! 한 방만 딜 더 우겨 넣었을. 저 친구 놀래가지고 정확까지 썼는데. 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안 돼. 나쁜 생각 하면 안 돼. 내 나쁜 생각을 정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정화까지 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인피 나왔다. 인피 갈지 돌풍 갈지 좀 고민되는데.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우리 팀도 아 우리 팀 제이스가 묶었구나. AD 딜이 좀 딸리네. 인피 가는 게 맞다. 인피 가세요. 아 그럴라고. 돌풍 맛있게 잘 보스잖아요. 뭐라고? 자식이? 아니다.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어. 아 이제 발걸음을 돌릴 뻔했습니다. 조심한 발언 부탁드릴게요. 와 이게 야 막타 개꿀로 해야지. 막타 개꿀 오케이. 이게 웬 뷔페야. 이게 웬 뷔페냐고. 아이 골라 먹었는데도 트리플 킬 먹었네 개군. 야 이번 거 진짜 크게 이겼다. 대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케이틀린 등장! 빠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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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빠색! 아 너무 시원하구만! 이 맛에 케이틀린 하지 이 맛에! 이거 심리전을 잘 써야 돼. 여기다가도 해놔야 돼. 그러면 어 일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일로 들어온다고. 어 근데 이걸 안 해두면 어 부시에 덫이 있겠지 하고 경각심을 가진다고. 그럼 이런 심리적 허점을 노리면 상대가 덫을 와드가 없다면 덫을 밟게 하는 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집으로 가자. 돈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도미니경의 인사랑 광전사의 구나 동시 다발적으로다가 구입하겠습니다. 전 돈이 많으니까요. 좋아. 나이스. 빠세! 어떠냐 이 녀석 지존 세지? 난 여기서 먹어. 경치 좋다. 이게 케이틀린이지. 사거리 어딨어? 모르겠다. 사거리 매우 긴. 몇인지도 모를 정도로 사용자가 몇인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사거리가 긴 케이틀린이다. 어? 개꿀. 참 밟아! 아 이거 밟았으면 잡았는데. 아 아쉽다. 아 딱 점프 착지 지점 예상 지점에다가 밟아놨는데. 아 다소 아쉽네. 코나유신님 방송인가요? 아 예전에 근데 진짜 실제로 비슷한 별명으로 불렸긴 해. 아 개답답하다고 고구마 유시라고 불린 시절이 있긴 합니다. 아 응? 감히 케이틀린 앞에 존냐를 써? 하이 응? 잘 가셈? 가자 끝냅시다 친구들.
야야야! 아 비켜! 오 됐다! 오 살았다! 다 죽었어 이제! 개자식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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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아! 행운의 여신이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 이거는 내가 랜턴 탄 게 아니야! 행운의 여신님이 내 손을 눌러주었다! 개구원! 좋아! 가자! 오케이! 스레시님 덕분에 잼났습니다. 정말 저 스레시가 딱 땡겨버리면 케이트린이 딜렀고 이런 플레이가 바로 우리 바텀의 정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놀았다. CS 파밍도 야무졌고 우리 바텀 듀오 S플러스급 좀 기다려볼까? 아무래도 디오 요청하실 것 같은데 제법 잘 맞는다고. 나도 이런 서포 만나기 힘들지만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도 이런 서포터 이런 원딜 만나기 힘들거든. 이 친구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약간 기대하는 바가 이 친구도 기다리고 있나? 저기 스레시님 이제 바로 대답한다. 왜냐면 기다리고 있었거든 나를. 이제 5초 안에 대답한다. 봐봐. 5 4 3 2? 아 대답 안 들을래. 어차피 듀오 안 할 거니까 괜히 마음에 상처 드리기 싫으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바로 대답하셨을 텐데 기다렸으면. 아 이미 나가서 그래서 안 했구나 대답을. 아 그러면 초대하면 바로 들어오겠네. 이 사람 맞지? 공록바 초대하면 바로 들어오겠네. 칼답 하시겠네. 쓰레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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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 상쇼인데? 이러면서 이름이 완성되기도 전에 나에게 화답해 주겠지. 진지씨! 또 승리 미션, 정엽 씨의 미션도 성공이고요. 진지씨께서 승리와 그 다음에 킬당 5,000원, 5,000 투네이션 미션까지 해서 95,000 투네이션을 고맙습니다. 고구마 유시가 아니고 95,000 유시였다. 이런 세상에.